GTA밥 차량 내부는 정말로 끔찍한 것으로 유명하죠. 문짝에 가죽은 전부 다 찢어지고 퀄리티가 애매한 그래픽, 곳곳에 놓여있는 쓰레기들과 20년 경력의 노숙자도 손절할 만한 시트 상태, 곰팡이는 기본이어 그래픽도 안 좋아. Stop it. Get some help. 여러분들 근데 방금 보여드린 거는 너무 극단적인 예시고 보통의 그타 차량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대충 이런 느낌. 어느 차를 보든 다 비슷할 거예요. 그냥 적당한 계기판, 적당한 센터패시야. 그리고 시트는 다 똑같은 거 이거. 그리고 이 끔찍한 직각 시트. 그타 차량의 열의 아홉은 다 이 끔찍한 직각 시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은 그나마 신경을 써준 겁니다. 롤스로이스 모델이니까. 하지만 반전이 있죠. 이건 차량의 문짝이에요.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보세요. 그것 바로 뒷문짝은 손잡이가 없다는 거. 얼마나 처참합니까? 수백 대가 넘는 개떡 같은 차량 내부 중에서 제가 가장 이쁜 10대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이 차량부터 소개드릴게요. 바피드 GB200.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랠리카인 포드 RS200을 모델로 만들었어요. 성능도 나름 괜찮고 빠릿빠릿한 차죠. 그렇다면 바로 이 차량의 내부를 한번 볼게요. 먼저 스포츠 시트가 저를 반겨주는군요. 벨트 3개짜리. 그리고 내부를 보시면 이런 느낌. 복사 붙여넣기에 똑같은 내부가 아니에요. 쉽게 볼 수 없는 커스텀 내부예요. 물론 이것도 그렇게 예쁜 건 아니지만 클래식한 디스플레이, 게다가 버튼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송풍구, 그래픽 번짐이 없어요. 위쪽에는 송풍구 4개, 그리고 밑에는 라디오 같은 거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예쁜 건 아니에요. 대신에 디테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들, 글씨가 번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문짝은 이렇게 돼있고 이쁘진 않아요. 참고로 이 차량은 엔진이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쁜 차니까 한 번쯤 타보세요. 다음 차량은 그로티 투리스모 클래식입니다. 페라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모델인 F40을 모델로 만들고 있죠. 전체적으로 외관 디자인이 상당히 아름답고 이 팝업 라이트까지. 이 아름다운 F40의 내부를 한번 감상해봅시다. 먼저 문짝부터 보고 갈게요. 거대한 스피커 달려있고 버튼 디테일 나쁘지 않아요. 그래픽도 안 번지고. 그 다음에 시트, 기본 시트치고 진짜 이뻐요. 이 스포티함 보세요. 탑승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여기 양옆으로 팔이 튀어나와있죠. 이렇게 앉으시면은 이런 느낌이요. 확실히 그래픽이 좋은 것이 느껴질 겁니다. 이 고풍스러우면서도 강인해 보이는 핸들 디자인, 클래식하면서도 당당한 계기판, 독특한 디자인의 기어봉. 근데 이 버튼이 뭐지? 설마 이거 창문 닦는 건가? 그리고 센터 패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 둘 셋, 여기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다가 뭐라도 채웠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시계라던가 조수석 앞에는 그로티 써져 있고요.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 차량도 이쁘고 성능 좋아요. 한 번쯤 타보세요. 다음 차량은 오셀롯 아덴트예요. 전면부에서 머신건이 나오는 아주 독특한 녀석이죠. 이 차량은 로터스 에스프리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영화 007에도 나온 유명한 차죠.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이뻐요. 뭔가 각지면서도 포인트가 있고 이 뒤쪽 라인까지 클래식하고. 자 바로 내부로 볼게요. 일단은 문짝 창문 라인이 뭔가 독특하게 꺾여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옛날 차다 보니까 손잡이를 돌려서 창문 열고. 그래픽 좋아요. 이건 스피커고. 아니 시트 뭐야 이거. 여러분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 시트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달팽이처럼 굽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시트에 앉으면 뭔가 잠이 솔솔 올 것 같습니다. 탑승하시면 이런 느낌. 뭔가 심플하면서도 신기해요. 핸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네모나게 이렇게 돼있고 나머지가 텅 비어있어요. 계기판은 이런 느낌. 잠깐만 이게 버튼이야? 이게 지금 비상 깜빡이에요 얘가? 아니 그러면 운전하다가 말고 손을 이쪽으로 뻗어서 얘를 눌러? 뭐 이런 차가 다 있어 이거. 그리고 기어봉은 상당히 귀엽네요. 뭔가 슈퍼춥스랑 사이즈가 비슷하고요. 위쪽에는 라디오가 있고 여기 송풍구. 이게 에어컨 조절하는 거. 이거는 그 담배 피지 말란 버튼. 대충 이런 느낌이고 얘는 썬루프도 있어서 확실히 내부가 다른 차에 비하면 좋아요. 얘도 그렇게 이쁜 건 아니지만. 자 다음 차량은 듀바치 라피드 GT 클래식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에스턴 마틴 V8을 모델로 만들었고요. 질릴 수가 없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말할 거 없이 바로 내부 들어갈게요. 보시면 이런 느낌. 이 아름다운 우드 트림을 보세요. 환경을 위해서 플라스틱 대신에 나무를 썼어요. 아마존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우아한 가죽 시트가 내장되어 있어요. 이 질감 보세요. 얼마나 부드러워 보입니까. 이거는 인조 가죽이 아니라 진짜 실제 가죽이에요. 환경을 위해서. 그리고 뒷자리 어차피 여기는 쓰지도 않지만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것이 바로 사치의 끝판왕이죠. 앉으시면 이런 느낌. 제가 자동차에 앉은 게 아니라 초와 요트에 앉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핸들도 나무로 만들고 계기판 동그라미로 포인트를 줬어요. 버튼도 동그라미. 여기서부터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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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무. 기어봉은 가운데 있고 버튼이 양쪽에 4개 있는데 뭔가 태극기가 떨어졌네요. 라디오 디테일도 너무 좋고 확실히 내부 디테일이 개성이 있어요. 당신의 통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라면 이 차를 사서 타보세요. 여러분들의 사치욕을 채워줄 겁니다. 다음 차량은 이너스 윈저 드롭입니다. 이번에도 고급차예요. 이 차량은 롤스로이스 팬텀 드롭헤드 쿠페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굉장히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죠. 거기다가 오픈까지 되는 아름다운 자동차. 바로 내부를 볼 건데 문짝이 일단은 그래픽이 좋진 않네요. 근데 이 좋지 않은 것을 뒷문짝에도 또 붙여놨어요. 여기 여기.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단 낫겠죠. 뒷문짝에 손잡이도 없는 놈도 있는데요. 탑승하시면 이런 느낌이요. 감탄이 절로 나와요. 이 웅장한 대시보드 라인, 이 안쪽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센터패시야. 확실히 멋있습니다. 아 이것만 좀 가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핸들 자체는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계기판도 그냥 원형으로 3개. 여기 버튼들이 안쪽에 숨어있어서 운전하면서 누르는 건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뒷좌석은 이런 느낌. 잠깐만 이거 뭐야, 뒷좌석 밑에가 비어있네요. 요거는 살짝 아쉬운데. 어쨌거나 얘는 롤스로 있으니까 넘어갑시다.
다음 차량은 페가시 인포너스 클래식입니다. 이 차량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람보르기니 디아블로를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문짝도 시저도어 구현돼 있어요. 문짝 디자인을 보시면 그냥 평평합니다. 여기 손잡이 하나만 있고 내부 오마이갓 이거지. 이 발바닥 시트 여기에 페가시 써져 있고요. 보통 락스타 차량들은 시트가 다 똑같은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시트가 지금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 헤드레스트 포인트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낮고요. 앉으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핸들 같은 경우는 레이싱 핸들에다가 여기 가운데가 반짝반짝 빛나네요. 계기판은 이런 느낌. 원형으로 포인트가 많이 되어있는데 만약에 환공포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살짝 징그러울 수도 있고 센터 페시아는 앞쪽으로 길게 뻗어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송풍구가 대시보드에 있어요. 이쪽에 이렇게 이거 누르면 닫히겠죠? 기어봉 주변은 전부 다 카본으로 되어있고 이 버튼이 되게 신기해요. 얘를 그냥 잡고서 뒤쪽으로 당기는 건가? 그리고 위쪽도 굉장히 독특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슈퍼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차량은 그루티탈리 GTO 스팅거 TT. 이 차량은 페라리 로마를 모델로 만들었고요. 이 내부가 이쁘긴 이쁜데 아쉽게도 복사 붙여넣기가 많이 되었어요. 요즘 나오는 하이퍼클래스 차량들에는 이 내부가 거의 들어갑니다. 어쨌든 내부를 볼게요. 먼저 문짝 이쪽을 보시면 뭔가 치킨뼈 같은 게 붙어있죠. 그타를 오래 하신다면 이 문짝을 아마 자주 보실 겁니다. 레이싱 시트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쪽에는 카본으로 포인트. 그리고 핸들 디자인도 정말 세련됐어요. 뒤쪽에 패들 시프트까지. 요즘 이거 있어야 돼. 계기판 이런 느낌이고요. 여기 있는 경고창들 구분 가능해요. 그리고 넓적한 센터 페시아 아름답습니다. 이 버튼 디테일 합격 게다가 송풍구 원형 타입 굿 나쁘지 않아요. 대략 이런 느낌. 다음 차량 그루티 GT500. 이번 차량도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250 GT SWB. 딱 봐도 비싸 보이는 후면부 클래식하고 귀여운 전면부. 이 차량의 내부는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여백이 주는 안정감을 느껴보십시오. 문짝 보시면은 디자인이 간결하고 포인트가 있어요. 크롬으로 만든 손잡이 고급스럽게 디자인된 핸들과 계기판 디테일한 발판 시트 고퀄리티의 기어봉 간결한 대시보드 다른 장식 필요 없어요. 괜히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자체가 아름다움이니까 품격 있는 유저라면 벌써 차고에 이 차가 있다고요. 이번 차량은 피스터 코메트 S2. 그냥 딱 봐도 포르쉐 911. 전면부, 옆면, 후면 그냥 포르쉐 911 빼다 박았습니다. 자 이제부터 포르쉐 내부로 볼 건데 벌써부터 뭔가 다른 게 느껴지죠? 문짝 디테일 진짜 고퀄리티로 하나하나 파고 버튼 만들고 손잡이 만들고 아주 그냥 싹 다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시트도 뭔가 독특하고 위쪽으로 솟아있어요. 그리고 실제 차량을 연상시키는 내부 디테일. 참고로 이 내부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른 피스터 차량에도 공유가 됩니다. 완전 옛날 차는 말고 독특한 디자인의 핸들 근데 가운데 피스터 마크가 없는 게 살짝 아쉽군요. 그리고 실제 포르쉐를 모티브로 만든 다섯 개의 계기판. 이게 그림으로 떼운 게 아니라 진짜로 입체적이에요. 여기 기어봉에 포르쉐 마크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 그 돌리는 거 센터 패션은 그렇게 이쁜 편은 아니네요. 이거는 근데 자세히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이 차 베네팩터 SM722. 이 차량의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 SLR 스털링 모스예요. 이 차량은 내부가 가장 아름다운 차량이에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서 이렇게 내부를 활짝 드러내고 있죠. GT밥 수백 대의 차량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내부. 이 문짝 퀄리티 상당히 좋아요. 입체적으로 디자인됐고요. 수납공간 디테일 손잡이 근데 버튼은 살짝 아쉽네요. 이거는 그냥 빼지. 시트도 이게 현실인지 게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 탄탄한 느낌이 아주 그냥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시트 가운데 벤츠 마크 있고 이 팔걸이 가죽 질감 그리고 기어봉 여기 파킹 브레이크 여러가지 버튼들 돌리는 거 이거 컵홀더가 뭐고 그냥 싹 다 제대로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앉으시면 이런 느낌 뭔가 순간적으로 BMW 내부가 떠오르는군요. 이 핸들 디자인 깔끔하게 아주 그냥 잘 뽑아냈고요. 이 디테일한 송풍구 이거 돌리면 진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리고 간결한 계기판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에러코드도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거 실제로 작동합니다. 송풍 그렇게 길쭉하게 돼있고 이게 뭐 라디오 조작하는 거 시동 버튼 여기 있었네요. 엔진 스타트 조수석 디테일도 완벽합니다. 이쪽에 안전벨트라던가 뒤쪽에 토끼기.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